사람들이 승려 앞에서 무릎을 정갈하게 꿇고 준비해온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태국의 시장 골목에서 이른 아침이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독특하죠. 종교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서 쑥 지나쳐서 아침을 먹습니다. 제일 많이 먹은 메뉴 중에 하나는 요 남떠후 콩국인데요. 다양한 토핑 넣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오늘은 좀 단게 땡기니까 시럽도 넣어달라고 해서 따끈하게, 고소하게 먹어봅니다. 역시 저는 요 콩국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토핑은 하나같이 다 슴슴하니 맛있는데요. 특히 저는 요 유막, 두유의 위에 그 끓일 때 생기는 막을 건조해서 만든 유바라고 하죠. 이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메뉴가 워낙 다양해서 매일 다른 거를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요런 딤섬도 있고 도시락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기본 흰 밥에다가 반찬은 한 두 가지 정도 고르면 착착 담아줍니다. 아까 제가 먹은 든든한 콩국에 곁들이면 딱 맛있는 요 빠똥꼬라는 도너츠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요거 건강해 보이죠? 샐러드 롤이라는 음식입니다. 영어로 샐러드 롤이에요. 길에서도 팔지만요, 편의점, 슈퍼마켓 어디나 아주 흔하게 파는 음식인데 요렇게요. 요거는 그래 참치 들어갔네요. 튜나라고 써있네요. 요거는 게맛살. 이건 또 어느 날 밤에 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똑같습니다. 재료나 모양이나 참 자주 먹게 되는데요. 가격도 2,000원도 안 되니까 사야 좀 어떡해. 저희 집 보여드릴게요. 드레싱, 그리고 이렇게 라이스페이퍼로 똘똘만 채소 가득. 안에는 다양한 채소, 뭐 당근, 이런 레터스, 오이, 그리고 어묵이랑 이거 뭐지? 게맛살 이런 거 들어있는데요. 참치 샐러드 만들어서 넣는 것도 있고 햄을 넣는 것도 있고 고르기 나름이에요. 뭐 모듬으로 있는 것도 있고 저는 그냥 눈앞에 이게 있길래 이거 주세요. 그리고 받아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행지에서 태국에서 뭐 아침에 간식으로 식사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메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길에서 그렇게 노점에서도 팔고 요거 전문 가게도 꽤 많아요. 많고 애지간한 푸드코트 이런 데 가도 요 코너가 거의 대부분 있고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의 그런 음식 코너, 냉장 코너에 가면은 대부분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건강식 나름 채소를 기름기 없이 먹고 싶을 때 좋은 메뉴입니다. 샐러드 롤 추천. 찍어서 왕 먹으면 돼용. 저의 집은요, 이거를 살짝 장기, 단기, 장기와 단기의 중간 정도 빌렸는데 이렇게 원룸 형태이고 지금 광각으로 보아서 넓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히 전 넓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고요. 저 너머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TV가 TV 저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가정집 같은 곳을 제가 좋아해요. 호텔보다는. 그래서 항상 애착백에 갖고 다니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화장대 있고 부엌은 이렇게 간단간단. 네, 저의
옷들. 이렇지요. 좋습니다. 여행이 길어지면은 의식적으로 이제 뭐 채소, 샐러드, 과일 이런 거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국 슈퍼마켓 체인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뷔페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퍼갈 수 있는 샐러드 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참 자주 이용했는데, 모르는 드레싱이 있으면 먹어보고, 채소 같은 토핑도 처음 보는 거 있으면 괜히 담아보고, 샐러드 말고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것도 있어서요. 여행이 짧으면은 소중한 한 끼를 이런 거 먹기는 왠지 아까운데 저야 좀 오래 머무니까 자주 사 먹었습니다. 샐러드는 100g에 얼마 하는 식으로 뭐 조금 담아왔고요. 왜냐하면 여행 중에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안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패션프루트도 사왔어요. 저는 패션프루트 광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봉지 사왔고요. 탄산수를 꺼내봅니다. 그냥도 먹고 이렇게 반 갈라서 숟가락으로 긁어서 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네, 거품이 대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탄산수랑 섞어 먹는 거야. 엄청 시큼하겠지요.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설탕도 넣지 않고 이렇게 먹는답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 역시 패션프루트.